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하나님이 너희들로 일체 자유를 안 주시지? 자유를 제한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둘 중에 결국 누굴 선택해 버렸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잘 복종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기적인 존재로 오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뢰심이 듭니까? 신뢰심이 떨어집니까? 신뢰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를 먹는 자유는 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오해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도 신뢰하기가 어려워져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맞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불러내서 구원하시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0절까지 배운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사실상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인간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자기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관계를 끊고 숨어버리는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0절에 아담이 우리는 생명을 잃었구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다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생명을 다시 주는데 그것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의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 아내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근데, 이럴 때 옷 안 입겠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 받아서 입히시니라. 이것이 아직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죽었었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2절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저도 한때 헷갈려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지금 이까지 내려온 과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은 뭐예요? 인간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뭐예요? 구원하시는. 그리고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공했어요. 그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쁠까? 기쁠까? 예.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자기 쪽으로, 자기 품에 다시 안기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셨다. 정말 기쁘다. 이 기쁨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22절을, 22절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횟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가 20살이라고 그러면 100년이나 남아있을, 몇백 년 남아있어. 아담이 950년 뭐 정도를 살았으니까. 문제는 그 나머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 받아들인 구원을 계속 뭐예요?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살아가는 도중에 이 받은 구원을 다시 내팽개치느냐. 이것이 이제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중에 누가, 뉴스타트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미 창세 전부터 주셨구나. 너무 좋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서 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사는 과정에서 그것이 더 강하게 확실하게 구원이 내 것으로 돼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구원을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고 뭐예요? 안고 죽느냐? 아니면 30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단이 나쁜 일을 만들어서 실망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그러고 내가 받아들였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 창세전 구원을 그냥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이 생명을 선택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내가 성공했다. 얘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이 지금 얘들이 받아들인 이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넘치겠죠. 그렇죠?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벌 주는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거꾸로 오해가 돼버려요. 자,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단이 말하는 선악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악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조건적인 선과 악이야. 그렇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고, 말 듣느냐, 안 듣느냐? 말 듣는 거는 선이고, 안 듣는 건 뭐예요? 악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선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이야. 그렇죠? 말 안 들어도 뭐예요? 계속 사랑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이란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 악이란 건 뭡니까? 말 잘 듣는 놈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악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이렇게 정반대로 다르다. 드디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선이요. 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악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얘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선이고 말 듣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확 바뀌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뭐요?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얘들이 우리 생각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를 했다.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예. 이거를 이 말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 자식들이 뭐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얘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풀립니다. 자, 너무너무 기쁘다. 우리 생각을 얘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꾸 우리는요, 철저히 부정적으로 이걸 본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 기쁘다! 얘들이 우리 생각을 깨달았구나! 그런데 얘들이 영생하려고 해?
그건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겠죠?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뭐요? 하노라. 이 말은 이제 얘들은 매일매일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할까 하노라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왜 할까 하노라예요? 하겠구나가 아니고 왜 할까 하노라예요? 그렇죠. 중간에 가다가 얘들이 포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할까 하노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번역한 것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번역한 번역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부정적인 않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 이렇게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이건 성경학자들이나 지금 교인의 99.9%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요? 내 쫓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한때는 아직도 의롭다고 양 가죽 옷만 입었을 뿐이지 아직도 죄인인데 그 죄인들은 영생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가 여기 에덴의 동산에서는 그 못 따먹게 하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웃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자 이번에 우리 김 선생님 부부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지금부터 영생이요, 아니요?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지금부터 뭐요? 영생이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그 증거가 우리는 죽으면 이건 죽는 게 아니야. 왜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게 뭐예요? 아니죠. 왜? 얘들은 영생의 과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 영생하고 있으니까 잔다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자, 그 성경절을 확인합시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지키면 받아들이면
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너희들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영원히 뭐예요? 보지 않냐. 이 성경절도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예수 믿어 다 죽잖아.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 아니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다 죽어. 그런데 받아들이고 죽는 것은 죽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아 얘들 영생하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생이 뭔지를 모를 때, 생명이 뭔지를 모를 때 하는 생각이다. 그렇죠. 이제 풀렸어요? 예. 네. 김성이 풀렸어? 예. 네. 자. 어젯밤에 성이 웃음소리하고 한소울이 웃음소리하고 막상막 하더라. 예. 네. 자. 그래 놓으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말을 듣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예수 보고 그래. 지금 네가 귀신 들리겠구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 참 웃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그거를 이게 영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나 이 유대인들의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의 이해가 참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자. 자, 영생, 영생 하겠다! 그렇죠? 이야, 이제, 제가 김성희 보고, 성희는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경건의 연습, 그렇죠? 웃고 이거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뭐예요 있다. 그랬더니 김성희 눈이 반짝했어.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뭐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 모습을 탁 볼 때 얘가 받아들였구나.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얘는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영 묻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댕기던 내가 이제 이제 앞쪽까지 탁 나와가지고 박수. 예.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장래가 보이는 거야. 이제 확실히 그동안에 사단에게 억눌려 있던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영생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할까 하노라가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보는지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인간들이야. 그렇죠. 자, 아까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까요? 표준 세 번역 보시면 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에요.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이제, 예, 저. 이제 호끄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일도 따서 먹고 영원히 뭐예요? 살까 합니다. 이거는 중립적으로 번역을 했어. 중립적으로 번역.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된다?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야. 어?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놓고, 영생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해결이 됐죠. 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십니다. 자, 영생을 하면 안 되겠다. 영생 못하게 하자. 그래서 영생 못하게 하려고 에덴의 동산 밖으로 뭐요? 내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어서 구원을 했는데 왜 또 벌을 주냐 말이야. 그렇죠?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제 사단과 악의 천사들은 악령들은 그래 이럴 거라고.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꼬실 수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속일 수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또 우리 쪽을 선택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인간을 이 지옥에 창조하신 목적부터가 과연 사단의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렇죠? 판단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이상 사단에게도 인간을 다시 유혹해서 죄 속에 다시 빠지도록, 즉 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빠지도록 허락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허락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덴의 동산 밖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단의 뭐가 붙는 거예요?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쪽에 계속 뭐예요? 자기 생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려고 할 것이고 사단은 뭐예요? 네,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바로 그 투쟁이다. 바로 그 투쟁 속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드디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속에서 뭐요? 구원하셔서 이 에덴의 동산 밖으로 내 보냈다는 것은 그것이 에덴의 동산 밖이 뭐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가 돼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열어 가지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켰지만은 그건 광야다 이 말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결투가 다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그 받은 구원을 다시 포기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투쟁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과연 가지고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 포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셨다. 여러분,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농사를 짓게 했다. 우리는 이 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 짓는다는 것은 고생이기 때문에, 첫째, 농사 짓는 것은 고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농사를 짓게 했다는 것은 그거는 고생시키기로 했다. 그것은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계속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삶의 형태가 뭐예요?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해요, 안 해요? 인간은 씨를 뿌려놓고 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본 여건이 잘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인간 허락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잘 알도록.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도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가드닝 있어야 돼요. 가드닝. 가드닝이란 말 뭐냐면은 텃밭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국서 그 위마 대학에서 뉴 스타트 할 때는 환자들을 다 모시고 텃밭으로 데리고 가요. 그걸 가서 씨도 뿌리고 이제 이 나무도 심고 그래요. 그 물을 주고 불도 뽑아주고, 예. 그러면서 생명을, 이 무의식 속에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예. 그래서 이 자연계, 우리 여기 왕자 사모님은 생기가 넘쳐요. 그렇죠? 생기가 막 넘쳐. 어저께도 그냥, 주정교국서 이까지 도착할 때까지 막 노래가 막 계속 나와요. 예? 이렇게 생기가 넘쳐. 그러니까 이 풀, 뭐, 이런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지. 무조건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남은 900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게 제일 뭐요? 이 구원을 내가 주었고 네가 받아들인 구원을 유지하기에 뭐요? 가장 좋은 여건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를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뭐요 보낸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에덴의 동산 안에 있으면 편하지. 편해요. 에덴의 동산 안에 계속 있으면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이 씨를 뿌릴 이유도 없고, 에덴 동산 저절로 뭐 다 잘 되는데, 예. 씨를 뿌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농사를 뭐예요? 짓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내보낸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내보낸다는 말은 그들을 축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탁 느끼고 이때까지는 내보낸다는 말이 쫓아내버린다. 왜냐하면은 24절에 여기에 쫓아내신다는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쫓아내시고를 보고 이거를 보고 그들을 내보낸다는 말도 결국은 쫓아내신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자. 그래서 내보내신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로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sent him, sent는 보냈다는 말이죠, 그렇죠? him 그를 force 앞으로 force라는 건 앞으로입니다. 아, 이 send force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여러분 이 send 보낸다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send away 이렇게 되면 뭐예요? 멀리 보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 이상한 남자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딸을 어떻게 해요? 네, 저기 미국으로 보내버려. 그게 send away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야. 그렇죠? 혹은 send out. 집안에 있는 놈을 뭐예요? 내쫓아. send out입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이 send force. force는 전진입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회사 회장님이, 큰 기업 차장님이 가장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가지고, 너 이 회사 발전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이 기업체를 네한테 맡길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일단 한 2년 이 방면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그 직원을 뭐예요? Send forth.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보낸다는 말이 send force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send force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사용됐나를 제가 면밀히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홍수. 자, 홍수 뒤에 물이 이제 홍수는 비는 끝이고 물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노아가 방주에서 아무리 봐도 땅이 안 보여. 그래서 혹시 어디에 땅이 나타난 데가 있나 싶어서 뭐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야 할 때 쓰는 말이야. 아세요? 히브리 말. 예. 그 비둘기를 너 인마 방주에 넌 못 있어 나가 이 자식 너 하는 꼬라지 모르니까 못 됐다. 그게 아니라 비둘기야 나가서 물이 얼마나 빠졌고 땅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뭐예요? 와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탁 물이 빠지고 땅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 사명을 띠고
내보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쫓아내시고라는 말도 뜻이 달라지죠.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뜻이 달라져요. 쫓아내시고가 영어로 뭐냐? 어떻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었냐 하면은 So he drove out입니다. Drove라는 말은 이 drive라는 drive 운전한단 말입니다. 차는 안 가려고 서 있으려고 하는데 운전수가 뭐예요? 차를 가게 하는 것을 드라이브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가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갈 생각이 별로 뭐예요? 없어. 물론이죠. 왜 나갈 생각이 별로 없을까? 여기 좋으니까. 여기 좋으니까. 좋으니까. 자. 여기가 편하고 더 좋으니까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여기 있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 제가 이 기분을 어디서 제가 느꼈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의관 생활을 군복무를 3년을 끝나고 이제 미국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혼자 남는다. 참으로 떠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뭐예요? 알아서. 참 괴롭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게 꼴뵈기 싫어서 가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앞으로 성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미국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은 전부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를 그냥 너무 새끼들 너희들은 죄 지은 놈들이니까 쫓아내버려. 자, 이게 그렇게 쫓아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다음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내 마지막 말씀인데.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요? 지키게 하시더라. 자, 이때까지 부정적으로만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천사를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를 탁 보내서 이 쫓겨난 이 나쁜 놈들을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뭐예요? 네. 불칼이야. 불칼을 듣고 이 자식들 너희들 들어오면 죽여버려. 여긴 너희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잘 봅시다. 여기에 지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를 지키게 한다?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길을 지키게 한다. 이 지키게 한다는 말을 이 길을 못 가도록 막는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건 참 한심한 겁니다. 그렇죠?
지킨다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 네. 지킨다는 말의 뜻은 뭐냐?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여기 한국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자, 킹 제임스를 보세요. 자. To 뭐예요? To keep. 아, 지키게 한다는 말이 keep야. 네? keep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아서 가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보호한다는 뜻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에덴의 동산 밖에서 이제 동산 밖에서 농사를 짓게 됐다. 농사를 짓고 이제 자식을 낳고 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사단이 또 역사해서 온갖 힘든 일이 뭐예요? 앞으로 생길 수 있다. 그 생길 때마다 절망감이 찾아오고 분노, 증오, 사단이 너를 지배할 때마다 너희들은 생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기도하면서 생명나무를 방문해라.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모세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무슨 자꾸 나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게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생명나무라. 예. 지혜를 가진 자는 뭐예요? 복되도다. 복이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것은 복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거북이가 괌에서 태어난 거북이가 오키나와로 엄마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거북이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북이에게 주신 뭐예요? 지혜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응? 여러분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T세포가 죽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술이야. 그렇죠?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래서 그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뭐예요? 복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나무는 뭐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또 우리가 이 에덴의 동산 밖에서 정말 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정말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때 우리는 또다시 생명나무를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말씀이지. 성경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야. 그렇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그룹 천사들이 뭐를 들고? 화염금, 불타는 금. 그래서 금은 뭐냐? 금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붙은 금은 뭐예요?
성령으로 보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길을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그 말씀, 생명나무로 가서 성경 말씀을 탁 펼 때, 아, 용서하자. 사랑하자. 는 그 생명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우리들의 에덴의 동산은 하늘나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도 그 하늘나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무슨 농사인지 아십니까? 응? 자식 농사라 그래요. 자식 농사. 그래서 농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농사는 식물을 키우는 거지만은, 그 농사가 차원이 높아지면 인간을 키우는 농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게? 응? 자식은 뭐 일단 키워놓으면 다 이제 커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농사, 최고의 농사는 무슨 농사가? 예. 네. 예. 병, 악령들 때문에 병들어 시들시들 해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물 주고, 예. 예. 사랑 주고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 최고의 농사죠.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사람 농사로서 최고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농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이런 농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영생을 뭐예요? 현재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 이 뭐예요? 희망.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기를, 나는 복권에 당첨되리라고 믿는다라는 말은 말이 뭐요?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복권에 당첨되리라고 뭐요? 바란다, 되기를 바란다고 해야지,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은 그거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한다도 확실한 것을 희망하는 것이 그 희망하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를 희망한다. 그건 아니고, 그렇죠?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바란다,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소망,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 농꾼이 되었으니까 주위 많은 사람들을 잘 키우시면서 여러분 자신들도 더 성숙해가는 그리고 더 익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76기 2부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걱정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며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당신의 새로운 자녀들 주님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농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생명으로 지켜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